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산타페티의 미니쇼퍼레이션 세라믹 언더쿠션 찍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인원이 참 많은데 원주점, 디프코리아 원주점 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대구점 사장님하고 오셔서 1일차 CCF 교육이 끝나고 2일차 언더쿠션 초고퀄리티 수공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출고는 이게 토요일날 나왔어요. 3일 전에 나왔는데 이틀 정도 비를 맞았기 때문에 하부 청소를 진행 중인데요. 지금 보시면 펜더 쪽이나 이런 쪽은 지금 탈거가 다 끝났고 지금 하부 탈거 중. 지금 하부는 커버가 두 장만 탈거를 하면 다 탈거가 되는 부분이고 머플러 탈거하고 앞에 프런트 멤버 앞에 커버만 탈거하면은 총 세 장의 커버 머플러 하나면 풀 탈거가 끝납니다. 오늘 작업할 내용은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과 펜더 방음 보강 그 다음에 실러 작업인데 지금 좀 이따 이제 탈거가 다 끝나고 마스킹이 전부 다 되고 나면은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실러가 뭐냐면 실러는 자 보세요. 요게 실러. 지금 보시면은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죠.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틈새를 메우는 작업인데 지금 보시면 모노코크 바디 같은 경우는 철판하고 철판을 접합시켜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접합시키는데 이렇게 접합시킨 부위를 이 실러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녹이 나니까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이 실러를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에서 이런 데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잘 안 돼 있는 부분 자 보시면 또 하나 찾았는데 자 보세요. 여기 안 돼 있죠? 가다가 말아버렸죠? 요런 부분은 저희가 다 찾아가지고 완벽하게 실러 보강을 한 뒤에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마스킹을 전부 다 끝나고 실러 작업할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이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산타페 TM 언더코팅 마스킹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지금 마스킹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토요일날 그러니까 8월 10일날 출고가 된 차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부식 보이시나요? 이거 녹 용접 부위는 다 녹이 나 있습니다. 3일 된 차 출고증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3일 된 차 지금 보시면 여기 프레임 그 바디 쪽은 녹이 없어요. 아직은 이렇게 접합 부위는 나중에 분명히 녹이 나게 돼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차는 녹이 안 난다? 하부는 녹이 안 난다? 영업사원들이 그러죠. 아 요즘 차는 잘 돼 있습니다. 녹 안 납니다. 자 이게 지금 실러예요. 실러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접합 부위는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안 돼 있는데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자, 여기는 물길이에요, 물길. 차 안으로 물이 유입이 되면은 이 구멍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이 뭉쳐 있다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로 나옵니다, 여기로. 여기만 막지 않고 이런 주변은 실링 처리를 다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접합 부위가 떨어지게 되면은 잡소리가 나요. 이렇게 떨리면서 따다다다닥 잡소리가 납니다. 지금 3일 된 차 이렇게 녹이 났는데 영업사원들은 왜 녹이 안 난다는 건지 여기에는 녹이 나기가 이런 바디는 녹이 잘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링 처리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디프코리아는
작업천 실러 보강 그 실러 보강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실러 보강을 한다고 해서 뭐 차가 뭐 더 강성이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차가 항상 평지만 다닐 수만 없기 때문에 뭐 비탈길도 다니고 그다음에 뭐 방지턱도 넘어 다니고 차가 비틀립니다. 무조건 코너를 세게 돌았을 때 그러면 차가 비틀리게 돼요. 그때 저렇게 용접이 돼 있는 아크 용접이 돼 있는 동그랗게 탁탁탁 찍혀 있는 데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부에서 철판 뜨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마스킹 커버링은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브레이크 디스크는 지금 보시면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브레이크 디스크는 코팅제가 묻으면 안 되겠죠. 행여나 이쪽 안쪽으로 뒤쪽 들어가서 브레이크 디스크나 패드 캘리퍼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싸는 거고, 물론 호스나 이런 데는 고무는 세라믹 플러스 제품은 고무나 플라스틱에 붙으면 떨어져요. 안 붙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온리 스틸하고 쇠에만 붙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한참 탈지 작업이 있죠. 이게 지금 좀 탈지제 한번 보여주세요. 탈지제 이게 IPA 원액입니다. 원액. 이게 표면을 탈지를 하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스킹 테이프나 아니면은 커버링 테이프를 붙이기 좋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3일 정도 된 차여도 하부는 흙먼지가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탈지 작업을 해줘야 코팅제가 본딩이 잘 돼요. 잘 붙습니다. 물론 세라믹 플러스는 탈지를 안 해도 한번 시공을 해놓으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마스킹 꼼꼼하게 싸고 있죠. 쇠란 쇠는 엔진 미션 빼고 다 속에 지금 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그 언더코팅을 가지고 말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지금 하부를 보시면 언더코팅이 돼 있나요? 하얀색 실링만 보이고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은 원래는 보조 타이어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쪽에 청소가 안 돼요. 그리고 물이 묻어도 잘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지금 방청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제조사에서. 대신에 요즘 차들은 보조 타이어가 안 들어갑니다. 다 뭐 바람 넣는 뭐 그 공기 넣고 빵꾸 때우는 그 키트가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웃기죠. 저기만 딸랑 해놓는 거 뭐 홍일점도 아니고 뭐 전배기 같아요. 전배기 이렇게 생겼어요. 하부가 지금 디프코리아는 마스킹 커버링 하는 부분 외에 스프링 뭐 프레임 로우암 그 다음에 스테빌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도포가 되고, 지금 연료통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커버링을 할 예정이에요. 써봐야 의미가 없죠. 그리고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프레임, 네, 그 미션, 이쪽이 미션인데 미션 받쳐주는 프레임하고 로우암, 여기도 녹이 다 나 있어요. 보시면 다 녹입니다. 이게 금이 아니에요. 금딱지처럼 보이죠? 자, 보시면 금이 아니고 녹입니다. 녹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스킹 커버링이 진행 중입니다. 일단은 마스킹 커버링이 거의 다 끝나고 있으니까요, 작업이 끝나면 시공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산타페 TM 세라믹 언더코팅 작업이 끝나고 지금 현재 이노왁스 하부 액체 방청제 지금 시공 중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 구멍구멍 다 넣어가지고 액체 방청제를 다 안쪽까지 부식이 나지 않게 지금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스펜션, 네, 볼트, 볼트류, 캠버 볼트, 그 얼라이먼트 볼 때 꼭 필요한 그 각도계죠. 이런 거. 그다음에 마운트, 고무. 그다음에 스프링 한번 보실까요?
퀄리티를. 하나도 묻어 나오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부 모습은 이렇게 작업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노왁스 작업을 보시면 이렇게 막 구멍구멍 미세 구멍까지 튀어나오게 시공을 해드려야 돼요. 보시면은 막 구석구석 이렇게 나오죠. 지금 하부 이너왁스 액체 방청제를 시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식 방지도 있지만 이게 평생 가진 않습니다. 지금 액체 방청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뭐 바닷가나 빗물, 그다음에 뭐 그 환경이 안 좋은 쪽에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액체 방청제를 한번 시공한다고 해서 이게 뭐 평생 가진 않아요. 물에 씻겨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 염화칼슘이나 뭐 기름때 부식이 되고, 그렇게 씻겨 내려오고 까집니다.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쏴드린다고 해도 안쪽에서 밀고 나와도, 어쨌든 물이 들어가거나, 빗물이 들어가거나, 뭐 눈, 염화칼슘에 섞여서 같이 흘려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노왁스 액체 방청제는 보통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언더코팅을 하셨어도 필수 시공 품목입니다. 지금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지금 시공 퀄리티를 보시면, 지금 스프링, 이제 프론트 스프링 같은 경우는 유압이 있다 보니까 스프링은 시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컵까지만 순정틱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안쪽 신슐레이트, 재진매트, 신슐레이트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신문 하나 안 뺐네 여기. 이렇게 촬영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잡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구멍들도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커넥터나 전자 센서 이런 데는 시공을 하면 안 돼요. 특히 이렇게 볼트류 이런 데는 정확하게 고무류, 볼트류 이런 데는 정확하게 시공을 해주면 안 되고, 시공을 안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시공을 저런 데는 해버리면, 오늘도 문의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차주님이 기아 자동차 사업소에다 문의를 해본 거예요. 언더코팅을 시공했을 때 AS가 되냐 안 되냐. 답변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뭐냐면, 저희처럼, 저희 디프코리아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볼트류나 이런 거를 놔두고 남겨두고 시공을 하는 업체는 AS를 해주지만, 그냥 볼트고 뭐고 그냥 하부 좀 센서, 각종 뭐 전자 센서나 뭐 연료 계통 이런 데를 다 쌌을 때는 도포가 되면은 AS를 못 해준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제 뭐 지금 보시면은 그 구동 계통, 루암하고 브레이크 연결되는 계통에 볼트, 이런 데 서스펜션. 지금 땀이 엄청나요. 지금 보시면, 자, 엄청나죠? 엄청 덥거든요. 지금 여기가 보시면 요런 데 시공을 했을 때는 추후에 정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비나 부품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AS를 안 해줘요. 처음부터 불가 판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차를 타시는 동안에는 무상 AS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초 차량 뭐 구입 시, 그 다음에 중고차라도 시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언더코팅을 하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디프코리아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FM 시공을 하는 업체를 추천을 드리고, 지금 전국 디프코리아가는 지금 수원점, 용인점, 그 다음에 평택 본점인데 안성 바로 옆에요. 옮겼어요. 확장 이전 때문에 공간을 좀 더 큰 데로 옮겼고, 그 다음에 천안점, 군산점, 그 다음에 전주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도 교육 중인 원주점과 대구점, 그 다음에 부산점,
이렇게 지금 시공이 가능하고, 현재 뭐 지금 보시면 1톤 트럭부터 45인승 버스까지 자동차 리프트에 올릴 수 없는 차들은 디프코리아 상용차 샵이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충청도, 충청 아산, 천안 옆에 아산이죠. 아산에 지금 그 준비가 되어 있고, 뭐 만약에 시공을 원하시면 평택 본사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언더코팅, 펜다 방음, 실러까지 지금 작업이 모두 끝났어요. 이제 줄임만 하면 되는데, 지금 디프코리아 전국 대표 번호는 1688-2526, 1688-2526으로 전화를 주셔서 여기에 등재된 샵만 정품 샵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라믹을 쓴다 해서 다 세라믹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세라믹 언더코팅이에요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디프코리아 1688-2526 아니면 디프코리아.com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만 정품 시공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확인 후 예약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조립을 얼른 마치고, 조립이 단 전부 다 된 마무리 모습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촬영을 해드릴게요. 네, 산타페 TM 세라믹 언더코팅이 끝났고요. 지금 출고되기 전에 지금 이거는 PPF 5종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은 세라믹 언더코팅, 펜다 방음, 실러, 여기에 생활보호 PPF 5종 패키지를 추가하셔가지고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생활보호 패키지 5종은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 도어컵, 도어 엣지, 그 다음에 주유구, 트렁크, 범퍼 리드까지고요. 지금 작업이 끝났는데, 지금 보시면은 3일 된 차 산타페 TM 인스퍼레이션 바퀴 쪽 한번 볼게요. 깔끔하죠?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순정틱합니다. 순정틱하죠? 자, 산타페 TM 인스퍼레이션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디프코리아에서 작업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외부 케어 후에 PPF 생활보호 5종 패키지 나노퓨전으로 시공을 이제 할 텐데요. 나노퓨전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번 보실게요. 자, 확대해서. 자, 나노퓨전 PPF는 세계 독점 특허를 갖고 있어요. 저항변 7년 워런티가 있고, 정말 좋은 내구성을 갖고 있는 필름입니다. 디프코리아 본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작업이 마무리 되었으니까 이제 빠르게 외부 케어를 하고 생활보호 PPF 5종 패키지 시공은 따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